그리고 어머니들 잘하신 건 뭐냐? 학부모총회 때 길을 쓰고 나가셔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만 있다. 그런 걸 막으셔요. 저희 반 학부모총회. 표정들이 참 무슨 붕괴 끝나는. 고민이라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학부모하고 담임하고 짜야 돼요. 어른끼리 짜면 답이 있어. 감추지 마시고. 우리 애가 ADHD다. 그러면 진단서, 소견서에서 담임선생님께 알려드리세요. 적어도 뭉칫합니다. ADHD 애들이 자존감이 약해서 외모에 집착해요. 머리 길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머리 길이에 굉장히 집착할 때 이거를 개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 학생부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당부하는 거예요. 가로들지 마세요. 큰일 나. 그게 뭐야? 그 아이의 이걸 자르면 뭘 자르는 거예요? A의 자존감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이빙 할 수 있어요.